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말,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이 다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올라와 있는 네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다말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면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인물로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말을 생각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유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유다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또 특별히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로 하나님이 예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유다의 삶을 잠깐 보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방 사람,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 그래서 임신해서 엘,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하는데 이 유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유다의 아들들의 악함, 유다의 아들들의 악함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갔다. 떠나갔다. 왜 그런가?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요셉은 유다의 한참 밑에 동생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다양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 여러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는 이런 삶이 요셉한테는 있는데, 예. 자, 여기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장자 애를, 유다가 큰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인공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다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큰아들 엘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오난 두 번째 아들을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형이 죽어요.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그럼 이게 형수가 있어요. 형수가. 예. 그러면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 또 이 동생이 또 만약에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또 결혼을 해야 돼.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그래서 사두개인들 질문 속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여인도 죽었는데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걸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큰아들이 엘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이 하나님이 악해서 엘을 죽여요. 그러면 엘 동생 오난이 이 다말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그래요. 여기 오난이 잘못한 죄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엘은 말씀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이 뭔가 알지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악해서 죽일 정도로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대 시대에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수혼법. 이것을 이제 율법에도 이제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9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그래요.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의 그 가족이 있으면 남자들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형제의 세우기를 그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이같이 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을 안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말씀을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수가성의 여인이 첫째에게 들어갔다 안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하면 안 되나요? 왜 꼭 못된 걸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시대의 계대 결혼법, 수혼법 이것이 이제 율법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엘, 오난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이 다말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다말이 엘하고 오난하고 벌써 두 명의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말도 아주 못된 여자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유다, 이 유다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냐면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엘, 오난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 셀라. 이 셀라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냐면 다말하고 세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 쉽게 말하면. 왜?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하고 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유다 생각이 뭐냐면 셀라도 그의 형제같이 죽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아들이 죽어요. 죽으면 이 며느리 시댁에서 며느리를 우리 한국도 좋게 안 보지요.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집사님인데 이 며느리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어떻게 헌 예, 누구라고 예, 이렇게 막 욕을 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다말 때문에 엘이 죽고 오난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이 여자 때문에 죽었구나. 아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나 봐요. 예.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다 있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우리만 육신 가진 게 한국 사람만 육신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꾀를 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꾀를 내서 내가 이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 남은 이 막내 아들은 이 다말하고 연관을 맺지 않게 해서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꼭 다말이 첫째 둘째를 죽인 살인자 같은 생각을 유다가 갖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오늘도 이 다 유다처럼 나쁘지 않은 다말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온전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아니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따라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영의 일을 위해서 하는가? 육의 일을 위해서 하는가?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사망이 왔는데 누구를 탓하냐고. 여러분이 영의 생각 속에 산다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흡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면서 원수 아닌 척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다말, 이 다말이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여자잖아요. 예? 예, 이방 여자가 예, 어떻게 결혼해갔는데 사실은 이제 믿는 집안으로 결혼해서 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과 또 열두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 그런 예, 놀라운 집안으로 결혼을 했는데 원치 아니하게 유다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유다는 며느리한테 모든 자식 죽은 것을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을 보십시오. 언약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다말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말의 행위 속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오늘날도 참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참 예, 끔찍한 일인데 이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 유다하고 하룻밤을 자잖아요. 하룻밤 자고 거기서 뭐가 잉태를 해요. 거기서 임신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다말의 행위가 못된 행위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 다말의 행위를 못된 행위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보세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을 다말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다말의 삶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24, 25, 26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간음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서 다말이 끌려 나와요. 에?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 와요.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 물건을 꺼내요. 내가 이 물건의 주인에게 임신을 당했습니다.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불태워 죽이래. 그럼 누구도 같이 죽어야 돼요? 여자만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여자 혼자 간음해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다말 혼자 잉태해요? 임신해요? 아니잖아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의 하나님. 창녀의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붙잡은 다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다말은 뭐냐면 물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어떻게요? 깨달아. 그래서 언약의 줄을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하나님이 유다의 새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내야 하는데 결국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게 말씀하는 데는 뭐냐면 유다의 아들이 다섯이다 그래요. 예.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다섯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충돌이 많았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내 생각대로 하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 유다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뭐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사람의 방법으로서 막아요. 자꾸 막아. 막으니까 그 길을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야지. 메시아에 오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와 함께 뭐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셔요. 왜? 하나님이 언약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아,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참 그래요. 예. 옛날 제가 시골 목회할 때도, 이제 전도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 믿는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봤나 봐요. 예, 그러다가 이 사건을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흉측한 얘기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참 애매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속에 오늘 유다와 다말 관계가 우리가 볼 때 참 건전하지 못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의 방법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새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여셨다.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깨달은 거요? 그래서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온 요셉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은 것이나.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요? 믿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